사실 오늘은 별로 안 먹어도 돼. 그분들이 같이 나와서 이렇게 있어도 보는 사람들은 눈이 되게 맛있을 거야. 그치? 최자로드 나와준 모든 게스트가 다 특별했고 최고였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거의 세계의 별이기도 한 엑소의 찬열이랑 세훈이가 나와주게 됐어. 이게 무슨 일이니? 일단 찬열이랑 세훈이가 힙합을 엄청 좋아해. 그래서 개코하고 곡 작업도 계속하고 또 이번 최근에 나온 앨범도 개코랑 아예 개코가 프로듀서 작업을 같이 다 해가지고 엄청 친해. 사실 앨범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뒤풀이 겸 개코가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좀 최자 로드로 데리고 와. 좋은 거 먹으면서 좋은 얘기 하려면 일로 오면 돼. 그래서 오셨지. 덥석 불어가지고 나오게 됐어 이 친구들이. 지금 너무 바쁘지? 그쵸. 활동하느라고. 지금, 네. 앨범이 이제 한 열흘 됐나요? 나온 지? 열흘도 안 됐나? 그러니까 니네 느낌이 좀 이제 진짜 힙합 같아. 지금 좀 이제 많이 넘어왔어. 힙합. 너네 우리보다 더 힙합이야. 니네 근데 처음에 왜 딱 시작할 때 아, 나는 우리는 어차피 유닛 활동을 힙합 해보자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이제 힙합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확실히 매니아층이 있는 장르다 보니까 지금은 좀 대중화가 됐는데 우리의 얘기를 좀 해보자가 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뭐 물론 사랑 노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아, 좀 더 진솔하게 팀 활동에서 어쨌든 보여주는 모습이니까 그쵸 그쵸 그쵸. 아 얘네 사는 게 힙합이야 더. 그치 니네 약간 너 그렇게 가끔 느끼냐 너무 많이 넘어가고 있나 막 이런 느낌 아니야? 아니지 우리가 너랑 나랑 얘, 우리가 더 조심해. 아 세훈이가 제일 힙합이야 진짜로. 근데 이 정말 이 식탁 하나 차이로 비주얼 차이가 되게 굉장히 많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섞어서 앉게 해야지. 어? 너무 이렇게 앉으니까 느낌이 이렇게 앉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 그런가? 이렇게 투샷으로 잡혔을 때 아 그치 이게 서로한테 편하겠다. 제 옆모습, 제 옆모습은 찍지 말아주세요. 정면만 찍어주세요. 이쪽 각도가 제가 별로 안 좋아서. 이 동네는 니네 둘 다 엄청 그쵸. 그냥 니네한테는 사실 동네 아니야? 그쵸. 저 그거 10년, 13년? 그치. 13년 있었으니까. 아니, 우리 타던 버스랑 이런 거 다 알고 있더라고. 그쵸. 아니, 니네 노래, 노래도 지금 뭐 로데오역 노래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니네 약간 세대는 좀 다른데. 니네들이 한참 갔던 그런 데를 우리가 그 전에. 그쵸. 그 전에 한참 갔고. 우리 있을 때도 사람 엄청 많지 않았나? 어디야? 로데오야? 맞아요. 많을 때잖아. 되게 재밌는 건 이 친구들이랑 우리랑 뭔가 되게 안 어울릴지도 모르겠지만 이 압구정동, 신사동이라는 지역적인 공통점이 있어. 이제 SM 사옥이 되게 오랫동안 지금도 있지만 강남에 있었고 로데오 쪽에. 그렇지. 나도 이쪽 동네에서 학교를 나왔거든. 그러니까 우리 넷이 이 동네가 안 어울리지만 공통 분모야.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맛집 중에 우리 다 같이 좀 아는 데를 가보자 하는 생각에 25년 동안 이러게 되면 거의 매일매일 줄이 서 있을 거야. 이 동네에 대한 뭐 추억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너무 좋은 곳이어서 두레국수 오게 됐지. 뭐 다 알지 않아? 두레국수. 여기 20년 넘었을 거야. 여기도 완전 노포지. 어떻게 보면 강남 노포. 근데 여기가 지금 얼마 몇 년 됐죠? 25년. 아, 온 적 있지? 네, 와본 적 있어요. 여기도 워낙 또 유명해서. 아, 일단 먹자. 좋습니다. 와, 와 진짜. 누나 적당히 주셔야 돼요. 네. 여기 절여국수가 원래 여기 되게 무서운 집인데. 아 그래요? 여기 한번 단골이 되고 이제 누나하고 얼굴이 좀 친해지면 배고파 보인다고. 모든 게 진짜 다 후한 느낌? 와 비빔밥. 일단 이게 기본 비빔밥이야. 이게 지금 하나 이게 하나야 하나. 이게 이거 1인분이야? 어 이게 보통이죠 이게. 네 보통. 이 집에 오면 어쨌든간에 메인은 아니지만 꼭 시켜야 되는 사이드가 있어. 그럼 비빔밥이야. 보통 비빔밥이 뭐 거의 비빔밥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마차이라고 하면은 고추장 맛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나물들의 어떤 얼마큼 익혔는지 뭐 씹는 느낌 이런 것들인데 여기는 정말 알맞게 나물들을 잘 익혔고 그리고 계란은 보통 하나만 넣어주는데 여기는 두 개를 기본으로 넣어주거든. 그래서 이 촉촉함의 정도도 다르고 그래서 씹을 때 밥알이랑 같이 씹히는 그 나물들의 느낌이 되게 좋아. 나는 어차피 이 동네 아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되게 그냥 뭔가 진짜 스탠다드 기본의 맛에 가까워. 누구도 싫어하기 힘들지. 일단 이거 밥은 찬열이가 잘 먹어. 저 너무 좋아하죠. 야, 아니 세훈이 야 세훈이 하나도 안 흘리고 비비네? 세훈이 잘 비벼요. 와 이건 보통은 밥으로 몇 개씩 흘리는데 야 진짜 깔끔하다. 막내랑 9년째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뭐 막내 9년차니까지 쉽지 않겠다. 네. 팀 멤버 구성에서 또 아래 누가 들어올 일은 없고 사실. 그렇죠.
똑같아요 저희. 유닛 보면 유닛으로 해도 어차피 막내고. 그렇죠. 좀 보니까 세훈이가 형 같고 찬열이가 막내 같아. 일단 세훈이 힙합이니까. 세훈이는 찐탱이 찐탱. 어. 먹어볼까요? 이게 어떻게 세훈? 힙합이 사실 어디서 먹어도 비슷한 것 같아도 안에 들어있는 재료 하나하나가 중요하잖아. 맞아요. 나물 같은 것들. 여기는 좋은 게 항상 그 비빔밥을 시켰을 때 계란 하나 있을 때 약간 아쉽잖아. 맞아요. 기본 계란이 하나인데 두 개 들어있어서 그러니까요. 촉촉한 맛도 좀 많이 살게. 아니 근데 단골 되면 세 개도 넣으세요. 여기 네. 비빔밥이 진짜 맛있어. 맞아요. 이 들어간 재료들이 워낙 푸짐하고 그러니까 이런 노멀한 비빔밥이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근데 이제 안에는 재료 하나하나들이 되게 충실하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비빔밥 좋더라고. 나 이걸 먹어. 그냥 원래 기본적으로 맛있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전국 어디서 먹어도 맛이 크게 차이는 안 나잖아. 맞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가 좀 신선하고 이러면 그냥 그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장맛 조금씩 다르고 그냥 먹고 씹었을 때 그 씹는 이제. 맛이 많이 살아있는 맞아요. 데가 좋잖아. 근데 여기는 사각사각 거린 느낌이랑 그거 되게 많이 살아있고 부추랑 이게 저는 야채가 많아가지고 나 진짜 맛있어. 되게 슴슴해 전체적으로. 그냥 재료만 그, 느껴지고 이게 고추장 맛 참기름 맛으로 덮어버리는 그건 아니지. 많은데 근데 여기는 그냥 적당하게 그냥 네. 고추장 맛이 그냥 정말 그 감싸주는 정도? 이거 너무 맛있었어. 아침에 원래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데 맞아. 오늘 정말 많이 먹었어. 일어나서 아직 저 완전 딥슬립 할 시간. 저는 평소에 2시에 일어나거든요. 이 시간 절대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자고 있는 시간인데 지금 많이 먹었어요. 엄청 많이 먹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최자 페이스로 따라가면은 탈락 탈락. 와 이건 뭐예요? 아 여기 정육점도 아니고 이걸 이거 한 고기를 20인분 아니에요? 샤브샤브 스타일로 이렇게 얇게 썬 소고기를 살짝 익혀서 먹는 스타일인데 야채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지금은 이런 스타일의 음식이 많아져가지고 우리한테 뭐 그렇게 샤브샤브 먹고 국수 말아 먹고 막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집이 이제 25년 됐거든. 정말 옛날에는 이렇게 제대로 육수를 만들어서 먹는 그런 샤브샤브 스타일의 음식한 집이 없었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샤브샤브의 약간 원조격인 느낌이 있긴 있어.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서는 좀 아 그래 진짜 옛날부터 제대로 된 육수로 샤브샤브 하는 데는 이 집이었지란 기억이 안 나. 이건 안 먹어봤어요. 이렇게 가진 야채 싸서 소스 찍어서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이 소스 자체가 국수에도 이 육수 같이 들어가죠? 네,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맛있어. 우리는 대파가 80이에요. 멸치가 20이고. 대파? 응. 대파를 꽂아. 파동물이구나, 이게. 응. 멸치는 삶아. 야, 이 대파 파이팅이었구나. 근데 확실히 샤브샤브만의 매력이 있잖아. 고기들을 이제 이런 고기는 사실은 육수 낼 때 쓰거나 이제 그런 요리들의 어떤 고명으로 쓰거나 그러거든. 왜냐면 되게 지방질이 없고 질긴 부분이잖아. 근데 이렇게 얇게 썰어 넣으면 살짝 익혀서 먹어도 그러니까 뭔가 씹어서 질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기를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얇게 썰어서 샤브샤브로 먹는 거. 고기 좀 넣자. 야 이게 너도 안 줄어. 어디서 자라나 이게? 고기가? 이게 세포 배양으로 만들고 있어. 아니 그리고 여기 이게 이런 샤브샤브류 요리의 특징이 야채도 들어가 있고 이제 고기가 계속 들어가잖아. 국물이 점점 진해져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에 진짜 맛있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밥 볶아요. 죽태도 줘. 막 국수도 넣어서 칼국수하고. 뭐 들어갔니 너? 아 잠깐만 나 이거 얘기한 대로 겨자에다가 한창 담궜다 먹었는데 겨자가 우와 제대로 때린다. 우와 울었어 나 지금. 최자는 1년에 두 번 오는데 겨자 때문에 오네. 겨자랑 와사비. 최자 혼자 땀 흘리고 있어. 중요해. 내가 땀 안 흘리면 예, 사람들이 이제는 아니고 많이 먹어서 땀 흘리고 어느 정도 이상 열량이 들어가면 때문에 땀이 나거든. 맛있게 먹었다는 거야. 땀이 안 나면 사람들이 이제 의심해. 어. 고기 맛이 없나.
뒤에 붕둥이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안 흘리면 와 진짜 예쁘다. 얼마나 나는 일단 얘보다 좀 더 빨리 먹어. 아, 스피드가 빠르구나. 근데 요즘에 운동하는 형 고기를 엄청 많이 먹는데 샤브샤브 또 되게 자주 먹고 있어요. 저는 주로 나도 그래요. 한 식사 90% 이상을 배달 시켜 먹어서 이제 배달을 많이 시켜 먹게 되겠지. 네. 또 요즘 특히나 좀 나가기가 좀 그러니까 압구정 샤브샤브라고 거기서 배달 되거든요. 거기도 여기 나 좋아하는데 거기 거기 진짜 맛있어요. 거기가 되게 슴슴해. 맞아요. 배달 음식은 제가 약간 이제 도가 터져. 아니 지금 이게 되게 좋은 정보야. 배달 시켜 먹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요즘에 그 어플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근데 10개 모으면 배달비가 무료인데 200개, 300개 모은 것 같아요. 그 쿠폰을. 샤넬이도 쿠폰 쓰는구나. 옛날에는 좀 요즘에 잘 안 쓰죠. 왜 갑자기 센 척해? 네? 요즘에 안 쓰죠. 요즘에 앨범 나오고 앨범 나오고 요즘에 광고도 하고 갑자기 센 척하고 그래. 좋아요. 느림 너무 힙합적으로 오고 있어. 이제 내가 봤을 우리보다 멀리 가기 시작했어. 먼 데부터 보고 좀 와? 네? 괜찮아? 좀 괜찮아요. 이게 힙합이잖아요. 야, 너무 힙합 정신 아니야? 이겨내는 게 힙합이잖아요. 지면 안 되죠. 야, 나 얘랑 방송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지면 안 되죠. 끝까지 왔는데. 아직 먹었지. 야, 뭐예요? 와. 콩국수는 처음 먹어보는데? 여기서 콩국수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와, 이거 진짜 삼까리가. 야, 이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독자 성격. 저희 가위 좀 주실래요? 이거 좀 잘라도 되겠죠? 자르세요. 근데 약간 그 너는 지금 몸에 배 있구나. 이거 모든 게 나오면 내가 막내. 나눠주고. 막내의 버릇, 손버릇. 여름에는 진짜 콩국수. 맞아요. 지금은 연발이 또 씹는 느낌이 탱탱한 데가 한국에도 많잖아. 여기저기.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발 씹는 느낌에 보면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여기는 처음부터 면발이 될 것 같아. 면 두께도 여기 있고. 요즘 들어서 이 면식감을 좀 이제는 좀 더 챙기는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점 너무 많아지니까. 요즘 신상들이 새로운 것 되게 너무 많지. 얘들아 속도 조절해야 돼. 또 너무 달리면은 안 돼.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여기 안 끝나. 이런 음식들 앞에서. 근데 우리가 나는 약간 먹으려고 일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있어서 먹을 때 맛있게 먹어야 돼. 어떤 걸 먹는 거? 맞아요. 이 콩국수도 맛있네. 일단 이 국수 면발이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맞아요. 이거 국수 면이 좋아요. 찬우는 먹는 거 보니까 좋아하는구나. 저요? 근데 많이 못 먹어요. 좋아하는 음식 있으면은 좀 끝없이 먹는데 쉽게 물려가지고 음식들이 이렇게 조합이 되게 중요해요. 초반 파이팅이 좋아해요. 넌 차라리 여러 명이 가가지고 네. 여러 개씩 맞아요. 맞아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야? 근데 요즘에는 원래는 막 피자, 햄버거 이런 거 좋아했는데 맹몸이 별로 맛있어요. 저 로데오에 하루 맛있지. 그거 시작한 뒤로 한 일주일에 세 번씩 먹는 거. 요즘에 배달이 되거든요. 아 배달 되더라. 하루가 맛있어. 하루 돈가스도 되게 맛있어. 맞아요, 맛있어요. 냉모밀 집 저기 하나 추천해줘 너가. 냉모밀 좋아하면 너 약간 얘 성천 좋아하지 않을까? 아, 너 성천 막국수 안 가봤구나. 거기는 옆에 배달은 안 될 텐데 이제 이거야. 배달은 내가 포장이 안 되는데 메밀면인데 엄청 씹는 맛이 괜찮고 이렇게 꼬만 그 동치미 육수 계속 생각나. 계속 생각나서 중독되는 맛이야. 세훈이는 제일 좋은 메뉴가 뭐야? 그 아실 텐데 제 영번지. 아, 새우. 도화새우. 그치. 도화새우집. 와, 영번지 괜찮아. 와. 거기 제일 신선한 것도 이거 얘기하면 다 알아. 형 무조건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예뻐요. 내가 너랑 같이 없을 때는 어디 식당에 있는 거야, 딸은. 전 거기 가고 싶더라고요. 또 부대찌개 가셨던 거. 고생 식당. 네. 너무 가고 싶다. 세훈이는 뭐 좋아하는구나, 세훈이도. 저도 좋아하는데 입이 짧아가지고 근데 식욕이 없을 때 일부러 그런 먹방 같은 걸 봐요. 먹는 걸 봐서 이 사람도 먹는 거 보면서 네, 막 울리는 거지. 네. 여기 제주도에 그 연정 식당 아시죠? 알지 알지. 거기 청국장, 몸국이랑 몸국하고 저 두루치기. 뭐냐 두루치기 너무 맛있지. 이거 진작에 나왔어야 되네 여기. 역지마 인마. 아니 언제나 우리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니 이럴 때 바로 엮는다.
다음엔 제주도 갈 때 데리고 가겠다. 아, 지금 거의 너무 왔는데. 제주편 괜찮네, 그치? 산열이는 파이팅이 넘치니까 어디든지 가도 괜찮아. 제주도는 뭐 가면, 저는 진짜 어디든지 가도 좋아요. 그치? 세훈이는 제주편 제주도 가는 거야. 세훈이가 약간 내 거야. 같이 뭐 먹으면서 보내면 돼, 술 먹고. 너 자기 가루 엮은 거 봐. 세훈이 최저로도 징그럽다, 진짜 너 진짜. 다음 시즌 제주도 아유, 100% 간다. 30년을 징그럽게 본다, 이. 아, 이거 꼬라지를 진짜. 너도 같이 가는 거야. 뭔가 뭐 더 필요한 거 없어요? 비빔밥. 그냥 아니, 국수. 누나, 누나 시작. 두레국수? 그냥 두레국수 하나 맞다. 네. 저렇게 여쭤볼 때가 제일 무서워. 요 그대로 다시 나오니까. 여기 마지막이에요? 아니야, 그 국수도 있고. 아. 여기 이름 둘의 국수잖아. 기본은 그냥 플레인한 국수 진짜 맛있어. 이게 와, 여기 기본 둘의 국수거든. 면도 좋고 나는 여기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진짜 그 한국식 국수 로 봤을 때 여기만 한 데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이거랑 비빔밥이 사실 여기 시그니처지. 청양고추 몇 알 넣어서 드세요. 네. 네. 이 여기는 육수가 정말 좋아. 나는 여기 육수 맛있어. 이 육수의 비결이 뭔가 깔끔해. 파. 파. 멸치랑 파. 멸치 살. 멸치 파. 2대 8. 응. 멸치랑 파를 몇 시간 끓여요? 한 3시간. 오. 3시간만. 약불에서. 야채는 더 네. 끓이면 안 돼요. 처음에 강불로 했다가 중간에 약불 끓여가지고 졸여가면서. 이거 맛이 깔끔해. 진짜 깔끔해요. 멸치 육수 중에 정말 좋아. 그리고 위에 고기 고명기 올라있는 것도 좋은 거 같아. 살짝 삶았어. 원래 국수한 그릇 먹고 국수는 국수니까 만족감은 느끼기 쉽지 않거든? 맞아요. 근데 여기는 국수 한 그릇만 딱 와서 먹어도 되게 괜찮은 집인 것 같아. 아니 이건 진짜 맛있다. 맛있죠? 네. 근데 일단 줄이기로 없고 맞아요. 들어오면 국수 한 그릇만 먹기 억울하지. 맞아요, 맞아요. 비빔밥을 꼭 먹어야 돼요. 그지. 두 명이 오면 비빔밥 국수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 정말. 오늘 두 번째 거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 두 번째 거도 이제 알아도. 또 파티지. 아니 뭐 일단 끝나고. 끝나고 와. 몇 시에 하시는데요? 우리 두 번째 거 2시부터야. 아, 바로예요? 잠깐만. 이거 끝나고?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미친놈 같아. 아, 씨. 아니 이제 이렇게 산지가 좀 됐어. 메시지는 됐어. 아, 잠깐 여기 좀 눌러야 되겠다. 아 형도 나가요? 오 같이 가. 아 나 배꼽이 작아 그래갖고 나는 소화하는데 적어도 3시간은 필요해. 형 술 많이 마시면은 또 먹을 게 땡기잖아. 그래 차라리 술 많이 마셔서 해장 느낌을 나요. 얘 위가 코팅이 되면은 그때부터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게 그거래. 이제 진짜로 포만감을 느끼는 부분 좀 마비돼가지고 배가 엄청 부른 건데 못 느끼는 거야. 얼마나 좋아. 제 배는 좀 있으면 괜찮아지는데. 얼마나 좋아. 야, 좀 괜찮아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소화는 다 돼. 다음 시즌에 제주편 꼭 같이 가요. 세훈 로드하고 최저 로드 섞어가지고 가면 돼. 세훈 최저 로드. 좋다. 네, 너무 좋아요. 제주도로. 너무 좋아요. 아, 제주도 가자고. 제주도 한 일주일 작품. 일주일? 오, 괜찮네. 네. 이것저것 다 하고. 또 찬열 세운 오늘 게스트 확보하면서. 아, 근데 나는... 오늘 마지막인데 결국 그 사람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잖아.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사실 최자로드 완전 1편에... 그치, 그치. 어떻게 보면 코멘터리. 근데 그때 나왔었잖아.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 또 열심히. 로바다야키라고 하면 조금 한국식 일식집 스시도 있고 꼬치도 있고 로바다야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국적인 탕 메뉴도 있고. 와 크게 썰어주시네요. 아니 와 엄청 크게 와 이 사이즈가 삼치 가자. 와 여기 뱃살이 좋죠. 너무 좋은데? 이 정도 사이즈로 거의 썰어주지 않아요. 이게 맛있는 거야. 요만 요열이는 없을 거야. 다른 이자카야에도. 씹는 맛이 있어, 안에. 되게 맛있다. 또 이거는 약간 톡으로 힘든... 이거는 무조건이지. 약간, 진짜... 약간 여기 대표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나는 여기 대표로 특근의 건물. 최자로도 대를 잇는 거 어때? 이 집처럼. 아, 최자의 아들이 누군가? 나중에 네 자녀한테 넘겨주는 거야, 이 로드를. 최자 자로드 맛있겠지? 재밌게 잘 봤어? 나 계속 맛있는 거 앞으로 많이 많이 먹고 싶으니까 재밌게 잘 봤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세 가지 다 해주면 좋다고 봐. 큰 힘이 될 거라고 봐.